야, 세 번째 보공 10% 가능해요? 그 나오신 분이 없는 것 같은데? 세 번째 줄 보공 인증할게요. 야, 이거 맞아요? 그냥 메모장으로 적은 거 아니야? 아니요. 자, 녹화를 시작하고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어빌리티 오늘 두 배 이벤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무공이 보증한 명예의 문장 1100개고요. 900개고요. 그리고 이미 지금 100개를 깔았습니다. 그래서 총 1000개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공, 법지 유니크 옵션에 재사용되기 시간 감소 유니크 옵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무보공이 1000개면 가격이 얼마죠? 내 소로? 하나에 한 1400만원에 산 것 같은데? 1400만 140억? 150억? 오케이. 법지는 레조넌스 스택 유지가 되게 좋고요. 근데 크리 10% 때 나와도 씁니다. 네, 크리 15에서 20 유니크 옵션 나와도 쓸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오는 거 쓰는 거예요. 먼저 나오는 거. 재사용 띄우는 이유가 그거 아니야? 게더링 블로썸 때문에? 아, 크리에이션 많이 터지라고? 아, 그냥 결론은 될룸델이야. 크리 존나 빨리 떴다. 와! 야, 이거를 잠그고 가자. 아니, 크리 잠그면 좋지. 유니온 다른 데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가능하니까. 와, 남은 거 재사용 가자. 그래도 재사용은 아까 보니까 잘 나오는 편이더라고요. 맞습니다. 한이 오늘 왠지 샷건 칠 것 같은데 키키 쿤장 먹고 실수로 잠그만 하고 돌릴 듯 키키 음질. 아, 그런 실수는 안 합니다. 잘못 빨리 니가 너무해. 그런 비슷하게 자잘한 실수는 안 해요. 경고입니다. 진짜 경고예요. 여러분 이거 나오는 건 맞죠? 아, 재사용 잘 뜨는 옵션인데 왜 이게 안 나오지? 아, 셋째 줄은 잘 안 떠? 그렇다고 크리 확률을 돌릴 순 없잖아요, 그죠? 천일 안 되네. 아, 19억 있는데 전부 다 털죠? 아우. 영주야, 그 형 커피 좀 가져오려고 하는데 요거 조금만 돌려줄 수 있어? 아니 커피를 가져다 달라 하면 님들이 뭐라 하잖아요. 아, 그냥 영주한테 이거 돌려달라 하고 내가 커피 할게요. 커피 좀 귀찮아가지고. 뭐? 오, 첫째 줄, 둘째 줄 잠궈야 돼. 알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리고 재사용 뜨면은 돼.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알았어. 또는 법지 30몇%에 이렇게 뜨면은 일단 멈추고. 일단 구 누르면서 해? 이거 실수하면은 진짜 한 달 동안 라면 먹어야 돼 진짜. 알았어. 그 눈썹 그 뭐야 벌칙이 아니고요 형님들. 눈썹 문신했거든요. 끝. 형님. 어? 떴어요. 떴어? 네. 와! 힘 오. 아니 이것도 힘 올라가면 좋은 거 아니야? 아닌가? 상이야 시청자 만명 보고 풍 받는데 왜 내가 보기에 메이플에 쓰는 돈이 더 많은 거 같냐. 적자 방송은 아니지. 이거 두 개 잠그고 세 번째 줄에 나오긴 해요? 아, 이론상 나오는 게 맞아? 형튠 업한 돈이랑 간지 판돈 어디 갔어? 어빌은 변함이 없는데 돈은 없어졌네. 소세지 팡이라고 있는데 선으로 들어도 될까요? 여쭈어 봅니다. 뭔 소리야? 저희 길드원분이 자석팻을 왜 선으로 받아요? 매소를 주고 한 방에 거래하시면 되지. 사기당하시면 저는 길드 추방밖에 못해드립니다. 팡이랜드 길드라고 여러분 무작정 믿고 그러시면 안 돼요. 나도 기론한테 사기당했는데 씨발. 물론 추방은 했지만 지금 야 이 바닥에 내가 뭘 보증을 써줄 씨. 이거 어빌리티 여러분들 오늘 두 배라서 이득 보는 날이라 오늘 끝내야 돼요. 야, 이거는 좀 이해해주세요. 네 맞아요. 스킬 사용 시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네 그거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저걸로 쓰냐면 크리에이션이라고 보이시죠? 요거를 1점 몇 초라도 더 빠르게 줄여서 더 빨리빨리 나가게 하려고 하는 거야. 아, 쿨감이 아니라 초기화! 아, 그렇구나. 재사용 10%를 띄우면 10% 확률로 초기화돼서 바로 크리에이션이 빠방! 연속 두 번 터진다는 거네. 와, 14기인데 그럼? 야, 10%면 크지. 3%도 터지는데. 황희야, 재사용 20이 보공 10보다 좋아. 첫째 줄 재사용 띄우라고? 아, 보공 20%가 더 좋지 않나? 바인드도 초기화 돼요. 어차피 바인드는 부스에서 초기화 상관없어요.
어차피 1분 30초마다 쓸 수 있는 거라서 무적기도 초기화 돼요. 그래, 그래요? 야 씨 이거 어떻게 하지? 혹시 스카니 아들 고렘 유저님 계세요? 형이 아들 전섭 레벨 6, 랭킹 6위에요. 에? 내가 6위라고? 난 내가 사냥을 안 하는데 왜 6위야? 일단 부공 쓰다가 나중에 정 바꿔야 된다 싶으면 그때 바꿀게요. 야 그리고 지금 아들 스킬 써야 되는 게 존나 많아. 저 다 쓰기도 힘든데 뭐 재사용 아우 씨 있어봤자 정신없어가지고 난 못 쓸 거 뻔하니까 그래 이렇게 하자. 나 카서큘 돌려서 두 번째 크리 10%였는데 7%로 떨어졌다 질문 받는다. 크리 10%면은 에픽 옵션 최대 옵션인데 그거를 카서큘을 돌려서 7%로 낮추셨네. 그 카서큘 돌려도 15% 이런 거 안 뜹니다. 자, 그래도 한번 실수하셨으니까 다음부터는 실수하지 마세요. 괜찮은 매지컬 한 장 실수로 700억 날린 애도 있음. 너 경고야. 진짜 경고. 한 번만 더 해봐. 세 번째 줄 재사용 나오는 거 맞아요? 증거스샷 좀 올려주실 분 계세요 혹시? 띄우신 분? 자기에 올렸어요 형님. 네 한번 보겠습니다. 와 이분 뭐지? 와 나오긴 하는구나. 와 이거 보공을 돌리는 게 오바인 게요 셋째 줄 보공은 진짜 안 나와요. 재사용 크리에이션 터지는 거 영상 보고 오면 생각이 달라진다고? 유튜브 저작권 때문에 제가 못 보여드려요. 제가 한번 볼게요 한번. 연속으로 4번 터지고 이러네? 잘 터지네. 이게 보공 10%를 무시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나? 진짜 무조건 재사용인가? 진짜 미쳐버리겠네. 그럼 돈 낭비했네. 진작 이렇게 할걸 그럼. 재사용 있으면 엠버 버프도 초기화되고 이러니까 좀 장점이 많다는 거지. 일단 돌려보시고 세 번째 줄 먼저 뜨는 거 정하시고 마지막에는 맨 위줄 띄우라고요? 세 번째 줄 먼저 뜨는 거 정한 다음에 윗줄을 띄우라고? 근데 그거는 상관없잖아. 어차피 맨 윗줄은 무조건 레전드인데 맨 윗줄에도 유니크 옵션이 나와요? 비용 드는 게 다르잖아. 그래 그렇게 가자. 갈게요! 세 번째 줄부터 띄우자. 네 보공 고민해보자. 옴비오님, 근데 보공은 잘 나오긴 해. 명성치 아낀 다음에 세 번째 줄부터 띄우고 첫째 줄만 돌립시다. 그게 맞아. 야 세 번째 보공 10% 가능해요? 그 나오신 분이 없는 것 같은데? 세 번째 줄 보공 인증할게요. 야 그거 맞아요? 그냥 메모장으로 적은 거 아니야? 이거 무엇을 하신 거지? 현재요? 이론상은 가능하네. 이론상 가능은 무기 25성도 이론상 가능하다. 정신 차려 팡이 형. 그건 맞지? 영주야! 한 번만 도와줄 수 있어? 보고 올렸어? 그냥 내가 명성치 좋다. 세 번째 줄 이처럼 나오기 진짜 힘들어. 그래서 그냥 보공은 잘 뜨거든? 그래서 그냥 보공은 세 번째 줄부터 뛰려고 하는데 첫째 줄에 만약에 재사용 기준 20% 뜨잖아? 재사용 감도 스킬 재사용 감도 20%면 멈추고 세 번째 줄에도 재사용이나 보공 뜨면 멈춰줘. 이해했나? 이해했지. 화장실 갔다 올게. 저 크리 돌리면은 진짜 한 달 동안 라면 먹어야 돼. 알았어. 돌려볼게요. 첫째 줄 뭐였더라? 드랍 18퍼 법치 35는? 이거는 장가가 되지 않나? 아닌가? 형! 떴어? 법치 35거든? 법치는 아니야. 와 드랍 18퍼까지 떴네. 잘 떴네. 황이 형 한 시간 만에 와봤는데 그 사이에 왜 이렇게 늙었어? 형님! 그 훈장으로 받는 게 그 수수료가 형님 지금 내가 아니라 부주라서. 그래요 형님? 부주구나. 부주시구나. 부주 vs 부주 누구야? 형님이시네. 그 풀메소 다 사주세요. 단 1700만 넘어가면 곤란합니다. 영주야 시청자분들이 나보고 부주라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형작의 레벨 감대 혹은 재사용 유니크라 보공 10% 올려놨어. 레이드문테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군대형 트월킹 쳤어. 형님 켜놓고 잘 테니까 어빌 뜨면 좀 깨워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영면 누구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 부정 태우지 마세요. 응원해주세요. 형이 형 아들 랭커분이랑 열심히 글 올렸는데 자유 게시판 한 번만 읽어주세요. 올맥댐 기준으로는 당연히 재사용이 훨씬 딜이 높다. 올맥댐 안 뜰 때 보공 vs 재사용은 계산 결과 재사용의 딜이 더 높았습니다. 단 재사용은 확률이기에 셋째 줄 만들어서 10% 쓴다고 20%의 절반만큼 뜨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첫 줄 추천드려요. 참고 크리에이션 크리 6초고 오더의 지속시간이 20초이기 때문에 칼이 3개인 상태에서
크리에이션을 발동시키고 두 번째가 이제 재사용 안 터졌을 때 오더 사용. 아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죠. 와 이건 너무 난이도가 센데. 아 이런 식으로 딜을 이론상 크리에이션 풀 딜 오더 무한 지속이 가능합니다. 어 저거는 나 어 그냥 딜로 때려박자. 와 떴다 20%. 여러분 보공보다 재사용 쓰는 게 낫겠죠? 누적이랑 딜이랑 생존 도움 다 되니까 저기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다섯 가지 자님 별풍선 아, 지자님 1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시팔 10개 전자계집으로 놀려고 했는데 집주인 딸내미 밀린 거 보고 와서 그런가 몽롱해서 0 하나 잘못 눌렀다. 이거 어빌 포기하고 무기 위참을 11을 할까? 그럼 똑같아. 보공이. 나 이거 야 맨 위줄 보공 빠진 거 졸라 불편한데 진짜로 이거 10% 안 띄우면 앞으로 보스 갈 때 데미지가 약할 거 아니야 더. 이거 좀 불편하다 진짜. 위줄 열까? 그래 열고 가자. 형들 봐봐 잘 봐요. 저 맨 위줄 재사용은 재사용이라는 옵션은 잘 뜨긴 해요. 그 세 번째 이탈 유니콥이 엄청 힘든 거라 그냥 명성치 줄이고 합시다. 이게 더 이득일 것 같아요. 세 번째 뜨는 거에 따라서 따라갈게요. 그냥 그게 맞는 것 같아. 깜깜태님 야 서강준 어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하이님 이승기가 자연재해도 피해가는 사주라던데 이승기 사진 띄워놓고 돌려보세요. 초상권 침해 초상권 침해. 5시 강동원도 초상권 침해 아닌가요? 카서큘로 크리 20% 만들어놓고 할까? 운 좋아서 보공 10% 뜨면은 카서큘 돌리기 애매해지잖아. 그래 카오스 서큘 한번 가보자. 크리 한번 올려보자. 무조건 낮아진다고? 왜 무조건이라고 생각해요? 내 운빨이 별로라고? 차. 제가 요즘 아들 운빨이 얼마나 좋은데 운빨이 별로라고? 오케이 나 안 봤어. 제발 올라라 22분 20퍼. 20퍼 저런 레전드 급하게 골랐어. 대박이다. 와 씨발 야 이거 세 번째 보공 10퍼 뜨면 레전드. 와 야 크리 최대치 어 좋습니다. 와 이러면은 이제 여기에 크리 확률 20% 잠그고 왠지 와 이번에 뜰 것 같아. 왠지 남은 명성치로 왠지 나올 것 같냐. 왜 역시 사람은 간절함이 있어야 돼. 좋됐다. 이것도 띄우려고 만든 게 아닌 것 같아. 시바색 23성이랑 이거랑 뭐가 달라. 종망겜 진짜로. 아 자, 씨바 이거 그냥 쓰자. 아 보공도 좋아. 전부 다 올맥 띄우려면 보공도 좋아. 어차피 제가 나중에 풀템 다 끼고 다 끼고 템 다 껴둬요. 버프 빠졌을 땐 맥댐이 안 떠요. 자 위에 보공 20% 갑니다. 위에 보공 20%는 잘 나오지. 끝났지 이제. 매서 안 써도 되지. 어빌 이렇게 쓰다가 나중에 판단을 할게요. 아직 정확히 명확하게 나온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이왕 나온 거 밑줄 보공 띄우는 건 쉬우니까 요렇게 일단 쓰는 게 맞습니다. 저도 당분간 보스 안 할 것도 아니고 그쵸? 야 렛츠 기 페이 클래스! 2029 종결! 와 와 쩔어래 치고 이거 한마디야. 내 유행어 한마디 하기까지 정확히 6시간 걸렸네요 진짜로. 아 그래도 일단은 종결 오브 일단은 하나는 봤네요. 아. 자 이렇게 어빌 종결을 한번 내봤고요. 예, 일단은 보공이 좋을지 재사용이 내일 좋을지 뭐 이건 나중에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 너카를 처리합니다!